반갑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건축 관련 포토샵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포토샵이라 하면 그저 사진을 편집하는 거니까, 이런 인물 사진이나 뭐 기타 그런 것들 편집하는 것도 간간이 넣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인물 사진 편집하는 거에서 이제 다리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번에 이렇게 어떤 가족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와이프 다리가 너무 알이 배겨 있다. 좀 이렇게 젓가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알을 좀 빼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알 넣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일단 온보는 놔두고 그죠? 비교하면서 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 저 필터에서 우리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죠? 저 회원분의 가족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되겠죠? 자, 요겁니다. 누르는 거. 누르는 걸로,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를 조정해서 한 번에 잘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몇번 이렇게 조정하시면서 너무 과하게 그쵸? 일자로 해버리면은 이 가족의 남편분이 화내시겠죠? 그죠? 우리 와이프 다리 이렇게 얇냐? 알다리인데 하면서 화내실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지금 다 편집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당길 경우 이쪽 다리는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는 거죠. 일단 이쪽 다리만 먼저 살짝 이렇게 밀어 넣을게요. 이렇게 치마 안쪽을 이렇게 먼저 밀어주고 다리를 살짝 너무 그저 젓가락으로 만들면 남편분이 화낼 수도 있으니까 여기 라인이 약간 구부려진 거는 이렇게 브러쉬를 축소해가지고 지금 왼쪽 다리만 보는 겁니다. 지금 이쪽을 밀어 넣으면서 오른쪽 다리는 그죠? 두꺼워지죠? 살짝 됐습니다. 이 정도면 깔끔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왼쪽 다리는 됐죠? 다시 원본을 복사해서 올릴게요. 이번엔 오른쪽 다리만. 자, 필터 세 번째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쪽 다리가 좀 약간 알이 심하네요. 와이프분이 운동하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살짝, 예, 왼쪽 다리만 살짝 맞춰주고 이쪽에도 또 심하게 나왔죠? 여기 어디 부딪히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예, 살짝 심하게 하면 안 좋습니다. 심하게 너무 심하게 편하게 하면 안 좋으니까 살짝.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왼쪽이고 이게 오른쪽이었죠. 그러면 이제 뭐별거 있나요?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셔가지고 싹 지워주고, 그쵸? 그 다음에 브러쉬 툴로 왼쪽 다리만 흰색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줄어드는 게. 이렇게 왼쪽 다리만 얇게 만들어주고. 요거는 어떻게? 요거도 오른쪽 다리만 칠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칠해주면 다리가 숑숑숑 줄어들면서 남편분도 흡족해 하시고, 이 와이프분도 흡족해 하시겠죠? 자, 요렇게 합쳐주면은, 요렇게, 예, 편집이 되는 거죠. 뿅, 뿅, 이렇게. 너무 과도한 편집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살짝만 편집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또좀더 직관적인 방법인데, 라소 툴로 다리를 이렇게 잘라서, 그쵸? 컨트롤 J 이렇게 잘려 나갔죠? 한쪽 면씩 잡고 줄이는 컨트롤 T로. 이럴 경우에 이제 다리 자체에 이미, 뭐랄까, 균형이, 밸런스가 잘 맞는 경우에는 이렇게 줄이는 게더 좋겠죠? 근데 이 회원분의 다리는 약간, 밸런스가 좀안 맞아가지고 아까처럼 그저 필터로 줄여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 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내서 줄인다고 치면은 요 볼록한 게 줄어들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각각 상황에 맞추는 게 좋은데, 이제 슈퍼 모델 같은 그런 분들 다리를 만약에 편집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잘라서, 그쵸? 전체적으로 약간 줄여줄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서 줄여도 되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일반인이시고 다리도 굴곡이 져 있으니까 아까 제가 필터에 쓰셨던 방법을 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편집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 사진은, 자 아까처럼 줄이면 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의자라는 오브젝트가 하나 지나가기 때문에 이 의자의 라인도 생각하면서 편집을 해야 되죠. 제일 좋은 경우는, 이 의자만 따로 찍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쇼핑몰 같은 사진 찍을 때참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는데 외계인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막 주변에 막 이미지가 다 휘어지고. 그러니까 쇼핑몰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핏 모델과 사진을 찍을 때는 배경을 한번 찍고 모델을 세워서 찍은 다음에 모델 다리만 늘리면 되는데 굳이 배경과 잡아서 늘려가지고 공간을 왜곡시키는 그런 기술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그죠? 따로따로 찍는 게 낫겠죠.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찍었으니까 찍은 후에 이제 다리를 보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 뒷 배경을 먼저 한번 복사해서 만들어 두는 게 좋겠죠? 자, 라소 툴로 패드 값을 0을 줄게요. 아, 1 정도 줄까요? 뒷부분 요 의자를 이만큼 선택해서.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편집하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자, 얼만큼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만 먹어줘도 충분하겠죠? 그죠? 지우개 툴로 부드럽게 지워서 이어주고. 자, 여기도 역시 라소 툴로 이렇게 잘라서 컨트롤 J. 이렇게 늘려주고, 얼만큼 줄어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넉넉하게 우리 한국도 인심 좋잖아요. 넉넉하게 늘려가지고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여러분 X자로 크로스 되는 모양인데 의자가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밀어놓고 주게 둘러 서로 지어서 연결 부위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주고 또 라소 툴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그렇죠? 약간 안쪽으로 묶여 들어갔네요. 사이즈가 너무 줄어들어도 그러니까 꼼꼼하게 컨트롤 J 이렇게 뭐 의자 두개 크로스 되는데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자, 개의치 마시고 이쪽도 라소 툴로 이렇게 잘라서 컨트롤 J 밀고 들어오고. 이거 굉장히 어색한 부분은 지우개로 한번 살짝 지워도 충분합니다. 잘라서 둘러 이 녀석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잘라서 얼만큼 줄일지 모르니까 모든 입력을 잡아서 늘려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좌우로 늘려줍니다. 자, 이 정도만 해놓고 나오면 이제 다리는 이제 얼마든지 줄여도 우리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라인 안에 있는 거죠. 다 합쳐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다리만 라소 툴로 따는 거죠. 또 1픽셀입니다. 이제 패드 값은 자, 다리만 이렇게 굴곡진 느낌까지 그대로. 여기도 멍이 들었네. 아마 자전거 타다가 자빠진 것 같은데, 멍이 피멍이 아직 안 없어졌네요. 안타깝네요. 저기까지 한번 손보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서비스로. 이렇게 다리만 잘랐습니다. 컨트롤 J 올렸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이제 다리만, 그쵸, 이렇게 줄이면 되죠.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줄였는데, 뒤에 원본이, 그죠,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나무는 됐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뭘 어떻게 해요? 또 뒤에 회색을 칠해주면 되겠죠. 다한 다음에. 자, 그러면, 자, 한쪽 다리씩 한번 잘라서. 왼쪽, 오른쪽. 자, 우선 오른쪽 다리부터 가볼까요? 어차피 우리 필터에서 요세 번째 메뉴를 불러오면은 우리 다리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그죠? 확대하셔가지고 이제 원하는 만큼 구부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과하게 막. 그렇다고 이걸 일자로 만들어 버리면 사진에 찍은 그 각도가 있는데 곤란하겠죠? 그쵸? 필터, 기플리 가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짝만 굴곡을 살짝만 보정을 해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예쁘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다리도 필터, 세 번째 확대를 하셔가지고 피멍은 마지막에 없앨게요. 그리고 살짝만 여기도 좀 과하게 튀어나온 걸 예쁘게 살짝. 오케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크로스 의자가 있고 다리가 있고 그럼 이 뒤쪽에 이제 벽면이 있으면 되겠죠. 벽면은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브러쉬 툴로 요 바로 옆에 색을 찍어서 이렇게 칠해 주셔도 됩니다. 그쵸? 크게 어색하지 않죠? 이렇게 들어간 부분만 살짝. 여기도 들어간 부분만 살짝. 변형된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여기 나무 사이로 튀어나온 것도 지워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색을 따로 찍어야 되겠네요. 마스터 툴로 지우고, 브러쉬 툴 요만큼 어두운 색을 다시 찍어주는 게 좋겠죠. 여기도 살짝, 여기도 살짝 올라가서,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침범했던 거는 이렇게 지워주고, 요걸 이제 출력하면 안 보이긴 한데, 그래도 이 노이즈가 없으면 어색하니까, 요 자체의 노이즈를 필터, 노이즈, 에드 노이즈. 0.5. 거의 안 먹히네. 필터, 에드 노이즈. 0.7, 행운의 7. 오케이. 요 정도만 표현해줘도 충분하죠. 자, 이렇게 줄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컨트롤 G로 묶어서 보여드릴게요. 자연스럽게, 물론 이렇게 변한 거 보면 어색한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다리가 굴곡이 쏙 들어가면서 이 회원분의 와이프 분의 다리가 좀더 이뻐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그 사진을 찍을 때 미리 상황을 예측해 가지고 의자 먼저 찍고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뭐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찍었던 사진이라면 이 상태에서 다리도 늘리고 할수 있겠죠. 똑같은 기법을 적용하면은.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인물 사진 편집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강좌해 봤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쇼핑몰 관련 모델과 관련된 편집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간간히 해 드리겠습니다. 포토샵으로 할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니까. 자, 이런 걸할수 있게 됨으로써 건축 포토샵에도 좀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건축 포토샵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할수 있게 된 사례고, 이걸 하다 보면 건축 포토샵에 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수정 사항이 들어오면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건축 포토샵이라고 그쪽만 너무 공부하지 마시고 인물 사진 편집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그냥 사진 보정도 한번 해보시고, 포토샵과 친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원분의 가족 촬영에 다리 부분 수정하는 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이거 멍 없앤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요 다리 선택하셔가지고 레이어 추가해가지고 컨트롤 H 브러쉬로 색을 그냥 슬 칠해주면 되죠. 슬 어두운 색을 이렇게 슬 입체감을 주면서 슬 이렇게 칠해주면은, 아, 이 회원분의 어떤, 이 도망들어 보이네. 이렇게 덮쳐버렸네. 여하튼 이렇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움이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포토샵 인물 리터칭 강좌 간단하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